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을 17대 첫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써 꼭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 안 드는 선거혁명을 일으키고 경정유착의 고리를 단절했습니다. 지난날 정권을 위해 일했던 소위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 누구도 국민을 위해 군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소수 몇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조정 등도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협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 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마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서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매우 안 좋은 게 현실입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400억 불을 넘고 무역 흑자가 250억 불에 이르러 세계 12번째인 무역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경쟁력 지수, 부패 지수, 국민 소득 등은 아직 수출 실적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고도 성장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 부문과 국내 부문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제 그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 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 등 개발 도상국들은 더욱 빠르게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속히 우리 경제와 사회가 높은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국내 경기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개발, 기술력제고, 해방경쟁체제에 부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적 기반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기관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 갈등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보호를 확대해 감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따뜻한 시장 경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출 주력 산업과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대 초에는 국민소득 2만 불, 수출 4천억 불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4강의 수준에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 석유화학, 소모 패션 등은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은 향후 최소 5년간 세계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5위 수준에 있는 철강 산업은 신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 조선 산업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주력하여 수주 및 건조 순위 1위를 고수할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현재 세계 6위이지만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향후 5년 내에 세계 4위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IT 산업은 디지털 전자 분야에서 세계 2위로 도약하여 차세대 디지털 전자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은 현재 제3개 4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글로벌 공급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섬유 패션 산업은 첨단 기술과 한류 문화를 접목시켜 세계 5위에서 3위로 부상할 것입니다. 생명공학, 우주항공, 나노기술, 환경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도 조기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 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금과 기금의 여유 재원도 인력 양성, 직업 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 간접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수혜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아파트 수혜를 창출하고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 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IT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IT를 활용하여 국가 재난위기 관리 시스템과 교통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수주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 5천억 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 정책, 연기금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시경제협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석유 수입이 380억 불이나 되는 세계 7번째의 석유 소비 국가로서 경제 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은 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재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대 시설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신생,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베트남 정상회의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석유 등 해외 자원 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금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술혁신 주도형 산업구조로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간이나 끌어온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문제도 신속히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전기의 원자력 발전 의존율이 현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 방침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기업인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력이 시장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가 함께 일궈낸 놀랍고 자랑스러운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의적 기술에 선진국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반도체 메모리 기술, 휴대전화 기술이 세계 인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철 역사를 다시 쓸 하이닉스 공법을 개발했고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 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높은 창의성을 바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과학자들과 전문 기술 인력이 사회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세계 8위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4세대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IT, 생명공학, 나노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외국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 센터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기능 기반 사회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기업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면서 정부는 초기 시장 창출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부품 소재 산업이 수입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은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우량 중소기업 육성, 선진 노사관계 정착 등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8,700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내에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항 항만 등 물류 기반과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부산 광양항은 동북아 중심망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산운용업을 특화하여 아시아 3대 금융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쌀 관세와 관련 협상이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협상 이후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존 논농업 직불제와 쌀 소득
보전직불제가 실질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식농업과 변천농업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복지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 인력 양성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인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인재 입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해온 두뇌 한국 21 사업의 후속 사업 계획과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핵심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인증제 도입, 산업계의 수요 반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 대여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적인 학교교육,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 선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등학교를 서열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은 고등학교의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확대, 장애학생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등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비스업과 건설 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등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소년 직업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한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지와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 범위와 급여 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룩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정책의 기본틀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보훈법, 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복 60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발굴 등 기념사업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혜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과 대기오염관리,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국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가는 큰 자산입니다. 최근 한국의 영화들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우리 정서와 문화를 담은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문화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 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관련 정부 기구를 통합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과 동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광 또한 부가가치와 외화 가득률이 높은 우리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복합 관광 내재 도시, 중저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동안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 온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는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 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행정수도에서 한두 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 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 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큰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곧 연결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께서 참석하셔 기공식을 가진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도화개발 아젠다 협상 등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개방과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국제연합 등 다자외교 활동도 활발히 펼쳐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외 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주 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한미동맹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 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혁신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재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 간의 벽을 허물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과 인사평가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의 부패 또한 책임지고 청산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계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단순한 적발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부패와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실현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재정계획과제를 구체화하여 편성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 우선 중장기적 국정 비전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예산 담당 부처가 개별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에는 톱다운 방식의 총액 배분 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 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을 합친 총 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 증가한 208조 원 수준입니다. 내년도 재정 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수준이며 일반 회계 국채 발행 규모는 6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2006년까지는 IMF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므로 국가 채무의 GDP 비중이 불가피하게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특징은 자원의 배분 구조를 변화시킨 데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시기에는 정책 효과가 큰 경제 분야의 예산 규모가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경제 규모가 커져서 국가 예산 중에서 경제 사업비를 좀 늘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개발 투자는 민간과 연금, 기금, 그리고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정부 재정에서는 인력과 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성장 잠재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낙후된 분야를 지원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부문별 지원 내용은 첫째, 유망 신기술 개발, 보육 투자 등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올해 13조 3천억 원보다 14.3% 늘어난 15조 1천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 수질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 22조 9천억 원보다 10.2% 늘어난 25조 3천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지원 규모를 올해 31조 5천억보다 14.5% 증액하여 36조 1천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전력증강 투자 등 국방분야와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의 19조 7천억 원보다 11.6% 늘어난 22조 원을 통일안보 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영규모는 올해보다 7.3% 증가한 320조 2천억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금도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총액 배분으로 방식으로 자율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냅니다.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항상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은 도전과 시련을 영광과 신화로 바꾸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만큼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가 세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나라는 활력 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참여정부가 국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25일 대통령 노무현 대독.